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아, 자자자. 아, 이거 안 했어요, 저. 요즘 요거. 제가 미는 건데, 요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코너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너무 이렇게 친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댓글을 통해서도 너무 이렇게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도 저랑 이렇게 친구라고 느끼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정말 아이디어에도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코너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제가 너무 찔리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네, 새롭게 선보이게 될 코너의 이름은 바로 I Love K-POP입니다. 이름 예쁘죠? 바로 K-POP 댄스 페스티벌인데요. 미국인 댄서 7명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K-POP 노래를 정해서 K-POP 대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K-POP을 좋아하는 미국 친구들이, 그 K-POP 댄스를 추는 친구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열정 같은 것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비디오를 많이 보내줬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 친구들의 영상을.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사실 했었고, 우리 친구들도 뭔가 좀 재밌는 일을 하자. 뭐 거리 버스킹을 하던, 뭐 케이팝과 관련해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딱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각자 뭐 학업도 하고 뭐또 아르바이트들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우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면서 많이 풀길래, 아,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로나지만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집에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대회로 만들면 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얘기를 했더니, 아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7명이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몇몇 멤버들도 있고, 누구보다도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댄스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1등을 뽑아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1등을 뽑아주시면, 그 친구들이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렇게 K-POP 댄스 페스티벌을 미국 친구들하고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계신 뭐 한인 업체들, 또 한국 식당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친구들 너무 이쁘고 대견하다면서 예, 선물로 쓰라고 예, 물건을 예, 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의미 있는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한국 물건을 또안 써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한국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더알수 있고, 또 음식을 먹어보면서 또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협찬을 받기로 했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있다면, 미국 친구들이 한국에 갔을 때 진짜 그 홍대 버스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언젠가 케이팝 버스킹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정말 건전하게 모여서 케이팝을 즐기고 한국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버스킹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게 또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거나 또 목표가 생기거나 또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네,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이 가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예고편은 1시간 후에 올라갑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